자, 민영아, 71에서 80번 설명 다시 할게. 어제 찍었는데 목소리를 또 껐다. 볼륨을. 자, 71. 커다란 힘과 함께 컴질. 컴 다음에 S가 왜 들어가니? 얘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Great Responsibility, 컴질. 커다란 책임감은, 책임은 온다. 뭐와 함께? 커다란 힘과 함께. 이건데 이걸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게 무슨 역할이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 당연히 주어 될수 없지. 그래서 얘가 주어라서 단수니까 컴 다음에 S가 붙은 거. 넘어가게. 그러니까 도치된 거는 문법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해석할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해석 공식에서 도치된 주어 다시 한번 보고 요 해석들 해라. 그 다음에 72번. 자, 여기는 이제 목적어 될수 있는 거싹다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필기 싹다 하고, 이거 다. 그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타동사지. 타동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목적어 싹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삼과가 이제 목적어 같은데, 3-2과를 가면 요것도 적어. 일단 적고 얘기할게. 이거 적고 나서 그 다음 위로 갈게. 그 주어 동사 다음에 to부 정사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로 to부 정사가 미래성 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성 있다. 현재성, 과거성 두 가지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ing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to부 정사가 의문사 플러스 to부 정사가 나오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언제 뭐뭐 하는지, 어디서 어디를 어디에 뭐뭐 할지, what 무엇을 뭐뭐 할지, who 누구를 뭐뭐 할지, which 어느 것을 뭐뭐 할지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종속 접속사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때는 대시 상태인데. S가 V라는 것을 또는 S가 V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난 생각한다. That he will succeed. 그가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되고. 의문사절은 간접 의문문 그거야. 그러니까 난 알고 싶다. 언제 그가 올지를. 그렇지? 요거 대신에 밑에 있는 if를 쓰이면 if he will come 그가 올지를 아까 뭐 주어가 될수 있는 거 적었을 텐데 거기는 if가 없었지. if는 목적어로만 쓰여. 그렇지? 명사절일 때즉 목적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if가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면 if 왼쪽에 동사가 있는 경우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랑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차이는 뭐냐? 목적어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것도 목적어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도 목적어인데 if는 전치사 다음에 못 나온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거고 주어가 없으면 동사하는, 동사인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복합 관계대명사 whoever는 주어 동사 다음에 이것들이 나오면 똑같아 다. 그러니까 who는 누구고 which는 어느 쪽이고 what은 무엇 이거 넣어서 하면 돼.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누가 동사하는지를 whichever는 어느 쪽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주어가 없으면 어느 쪽이 동사하는지 대체 whatever도 똑같이 하면 돼. 넘어가게. 선택하지 마라 요거에 관한 건데 선택하면 바로 하니? 아니면 앞으로 뭐뭐 할걸 선택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성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보다 목적어가 미래일이다. 그때 이걸 쓰는 건데 뒤에 가서 나올 거야. 선택하지 마라, 고르지 마라. 너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라. Ungeared, 죄책감 때문에. 온이 뜻 정말 많은데 뭐뭐 때문에 원인으로도 쓰인다.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대한 또는 컨선 때문에
염려 때문에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74. There are times, there is, there are가 있다고.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 뭐? When. 선행사가 장소면 관계부사 뭐? Where.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면 why. 이거고. 선행사가 the way면 how. 이건데 the way, how는 두개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둘 중에 하나 없어야 돼.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관계부사는 왼쪽에 선행사가 없어도 돼.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둘다 없으면 당연히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된다. 그 선행사가 있는 경우 관계부사 해석은 요거 자체는 없지. 그냥 뒤에 주어동사 완전구조 나오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선행사 이렇게 하면 되지. 때가 있다. 어떤 때? 우리가 동의하는 뭔가를 하기로. 뭔가를 하기로 동의했는데 했니 안 했니? 아직 안 했지. 미래에 할 거지. 그래서 투야. 목적어 나올 때 ing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동의하는 때가 있다. 단순하게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에스크하기 때문에 요청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인데 우리 기준으로는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아니구나. 74번 아 73번 이거 넘어가네. 이거 먼저 쓰고 넘어가. synonym에서 onym이 그 말이란 뜻이 있어. 어근적으로 그걸 가진 단어들 다싹다 정리한 거고 synonym 여기 나온 동의어고 anti가 반대잖냐. 그래서 antonym은 반이요. 그렇지? 반대 말이니까 반이요. antonym이 그다음 acronym은 두 문자어. 두 문자어가 뭐냐면 UFO, IMF, 에이즈 뭐 이런 거 같은 게다두 문자어야. 앞 글자만 따서. 그렇지? UFO. 식별되지 않아 미확인 비행 물체 이거 줄인 거예요. UFO. 그 다음에 이름이란 뜻도 있어. ONYM 안에. 그래서 이름이 없는 그래서 익명이 이 뜻이 된 거고 PSEUDO 이거는 P가 발음이 안 돼. 사이코 할때 PSY 이것도 발음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도님 이렇게 했는데 수도님 가명이나 필명 이게 가짜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단어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고상고에 이런 뜻으로 많이 나거든. 가짜 사이비 과학.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감기 걸렸을 때 옛날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떤 그 약이 있었니? 시골에 약국이 없으니까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왕창 타갖고 그냥 마시면 다음날 감기가 낫는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사이비 과학이 있었지. 그러니까 미신 같은 게 있었지. 이게 뭐야? 감기가 나은 게 아니라 술 취해서 감기 걸린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되지. 자, 완벽하게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쓰기에서 너는 피해야 된다. 뭐를 사용하는 것을. 그 avoid 다음에 또 to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각 동사마다 막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그 3-2과에서 자세하게 볼게. 자, so를 쓰는 것을 피해야 된다. 뭐로? 유의어로서, 동의어로서. 뭐에 대한? very에 대한. She's so beautiful. 뭐 이런 거 쓰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이팅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She's very beautiful.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알았지? as가 전치사일 때뜻두개 정리해 놨으니까 봐라. 뭐뭐로서 뭐뭐였을 때. 알았지? 뭐뭐로서나 뭐뭐로. 75번. 만약 네가 계획한다면, 미국 대학에 가는 것을 갔니 안 갔니? 미래 가는 거지. 그래서 투야. 토부 정사는 목적으로 쓸때 앞에 동사보다 더 미래일 가리킨다. 100%는 아니지만 너는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를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write가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그냥 쓰던데 write your name, write a letter 이건데 근데 write 다음에 목적어 명사 없으면 그냥 글을 쓰다야. 뭐야?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fairly well 아주 잘, 꽤잘 배울 필요가 있다. How to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되지. For가 접속사일 때 4인방 묶음인데 because, as, since, for 랩하듯이 외워. Because, as, since, for 알았지? 다네개다 기본이 뭐야? 왜냐하면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아 there is there라가 뭐야? 있다.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뭐가? 많은 에세이 과제들이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게다가 콜론이나 기억나지? 세미콜론이나 순서 바뀌었네.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대시 다세 가지 비슷한 기능. 똑같진 않지만 약간 다르지만 문제 풀 때는 뭐 똑같다고 봐도 돼. 이거 문제 풀땐 우리가 글 쓰는 문제 아니니까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그것을 듣는 거를. 자, 그러니까 노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암시 없는데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친한 친구가 야, 나 진짜 급한데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야, 아침에서 혀가 꼬인다. 미안하다.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싫어. 이렇게 잘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아, 잠깐 뭐 기다려봐라든가 한번 구해볼게 라든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거절하더라도 바로 싫어 없어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We should not postpone.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Postpone이 미루다, 연기하다 이건데 이게 어근이 POST가 after란 뜻이야. 그래서 요새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네들은 우리 세대 애들은 이걸 옛날에 많이 썼거든, 편지에. 편지 옛날에 화이트도 없던 시절에 펜으로 썼으면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 근데 한장다 썼는데 이거 갖다가 뭐 찢어버리고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PS를 쓰고 또 쓰는 거야. 덧붙여 쓰는 말을. 아, 내가 그 편지 쓰란 말, 그 우표 붙이란 말 아닌데 그거 붙여줘. 뭐 이렇게. 포스트가 뒤고 스크립트가 대본이나 이제 글 같은 건데 뒤에 쓰는 글. 그래서 이게 추신이고. Post-war generation은 전후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후의 사람들. 이거 얘기한 거고. 넘어갈게.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뭐를? 나쁜 소식을 딜리버하는 것을, 즉 전달하는 것을 전달하다, 배달하다, 또 분만하다, 얘기를 이런 뜻이다. 자, 왜냐하면 빠른 응답이나 반응이 is appreciated 뜻 이거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된다. appreciated는 정말 중요하다. 자, 빠른 응답이 감사히 여겨지기 때문에 거절해서 거의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지. 아까 돈 얘기했지만 친구가 야나저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아 미안한데 없어. 바로 얘기한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좀 생각 좀 해볼게 구해볼게 이렇게 하다가 한 3일 지나고 한 3일 동안 그 친구는 무슨 생각할까? 아 3일 뒤에 제가 빌려주겠구나 기대를 할거 아니야? 자, 그때 가서 미안한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런 왜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할 땐 바로 얘기해라.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77. Consider. 고려해봐라. 뭐를 상담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는 걸 고려하니까 이것도 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법칙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할 것도 있긴 있는데 기본 원칙은 이거다. 그렇게 알아두고 하면 돼. 컨시더는 그냥 뒤에 ing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되고 카운셀러에게 이야기하는 걸 고려해봐라. 만약 네가 디프레스트 하고 네가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게 된 거니까 디프레스트 우울하게 되고 걱정하고 그렇지 네가 디프레스트나 앵셔스를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다 이거 끝까지 만약 뭐뭐라면이야 그냥 그렇지 만약 뭐뭐라면 상담가에게 얘기하는 걸 고려해봐라.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이거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있어? 없이 상담가에게 언제 찾아가? 네가 고민이 있을 때. 근데 네가 우울하게 느끼고 안 좋게, 그러니까 기분이 완전 안 좋다면, 이상하다면, 이거잖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는 매우 프리어큐파이트 돼 있어서, 자, 어큐파이가 차지하다, 점령하다인데, 미리 가서 정신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로잡힌, 뭐, 이 정도의 뭐 열중한, 쓸데없이 멀중한, 공부에 열중한, 이런 걸로 잘안 쓰이고, 문제나 고민이나 염려 뭐 이런 게 나와. 그렇지? 또는 매우 문제에 집착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머릿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지. 어떤 문제에 몰두해 있다면 그래서 네가 느낀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if 다음에 해석이 다 반복되는 거야. 안에 종속되는 거야. 네가 느낀다면 so that 이거지. 매우 문제에 열중해서 너무라고 할게 여기 의역해서 너무 문제에 열중해서 네가 느낀다면 뭐라고?
feel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중간에 that 생략돼 있고. 그래서 네가 느낀다면 뭐라고? 그것이 어렵다고 삶을 즐기는 것이. 다시 만약 네가 우울하고 걱정돼 있고 또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껴서 네가 느낀다면 뭐 so that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석했잖아. 여기서 끊는 게 정석이라서 그는 매우 잘생겼다. 그래서 이건데 뭐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은 그가 매우 잘생겨서 여기까지 그냥 그렇게 그지? 그가 매우 잘생겨서 모든 거리 그를 좋아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가 느낀다. 뭐라고 그것이 어렵다고 삶을 즐기는 게 이런 상황이면 고려해라. 78. 이거 어디야? 78이? 78은 교실에서 할게. 자, 삶이 fin이 fin, finish에서 나온 거야. shark's fin 이건 상어의 꼬리 얘기하잖아. 꼬리 여기.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는 어근인데 다음에 정리할게. finite 여기만 나오면 finite라고 있는데 finite 이건 유한한이야. 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앞에 in이 있으면 반여 만들 때 쓰는 거지. 이건 무한한이야. 색이 약하냐 이거? 무한한. 그렇지? 그래서 무한하게 삶은 무한하게 쉬워진다. 영원히 쉬워진다. 즉, 완전 쉬워진다. 이 얘기지. 언제 우리가 기억할 때, 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친절함의 행동에 대해서. remember 다음에 to가 나오고 ing 나오고 이제 둘다 나오는데, 그 목적으로 쓸 때, to부 정사와 동명사가 충돌이 돼. 한판부터. 그러니까 to부 정사는 미래성이고, 동명사는 현재성, 과거성인데, 둘다 공통적인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동사 다음에 to를 써야 돼, ing를 써야 돼,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o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원한다, 기대한다, 약속한다, 희망한다, 결심한다. 이것들 뒤에 to가 나와. 왜? 약속하는 시점에서 약속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미래일이니까. 뭐 이게 예외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동명사만 써야 되는 경우는 나는 끝냈다.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끝냈다가 아니라 숙제하던 것을 끝냈다. 앞에 동사보다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한 단계 과거나 현재면 이걸 쓴다. 그래서 enjoy도 ing만 쓰는 거야. 미래에 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이나 과거에 했던 걸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둘다쓸수 있고 의미도 같은 거. 이거는 고3 거부터 문제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 그러니까 좋아한다. 완전 좋아한다. 반대 싫어한다. 시작한다. 출발한다. 또 시작했으면 계속해야지. 자, 이것들은 뒤에 to, ing 상관없다. 자, 네 번째가 요게 중요한데 이것도 고3 때부터는 안 나오고 거의 고2 때까지 나오는 거야. stop, to부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remember to는 뭐뭐 해야 되는 걸 기억하다. 아직 안한 거야.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거를 기억하다. 이건 한 거고. 자, 기억해 주세요. 팜비치 호텔에 머물렀니 안 물렀니? 머무른 거야. 그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서 어떤 초콜릿 같은 걸 받는 거지. 딱 뜯어보니까 이제 거기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거지. 팜비치 호텔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왜 기억해? 다음에 또 오라는 얘기지. 특히 높은 질의 서비스를. 고생했다.